자, 그다음 우리 4번 문제 볼까요? 자, 입자 측정 방법 중 간접 측정 방법을 두 가지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우리 측정 방법, 입자 측정 방법, 직접, 간접 이렇게 나눠지죠? 간접이 여기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서 2개를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측정에서 이 4개 중에 여러분 외우기 편한 거 2개만 써주시면 되니까 여기에 내용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끔 나와요. 한 2년에 한번 정도는 나오니까 여러분 봐주세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직접 추정법 종류가 뭔지, 간접 추정법 종류가 뭔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각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5번 문제는 백필터 소요계수 계산하는 거죠. 자, 우리 소요계수 계산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자, 우리 백필터 계수는 이 백필터 한 개의 면적에 속도 곱한 거가 전체 총유기량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Q는 AV니까 이때 A는 총 면적이고 이게 속도죠. 그러면은 총 면적은 여과지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여과포 개수에 여과포 한 개의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N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계산을 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 이해하기 쉬운 거 요거죠. 유량은 개수의 한 개의 면적에 속도 곱한 거랑 같더라. 그걸로 해서 여러분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백필터가 지금 뭐가 있냐면 원통형이에요. 지름이 200mm니까 지름이 0.2 미터, 높이는 3미터. 이런 백필터가 있고요. 한집 농도가 얼마? 5g 퍼 큐빅미터고요. 그다음 가스 배출량이 480 큐빅미터 퍼 세크래요. 그리고 여과 속도가 4미터 퍼 세크가 나왔죠. 이때 백필터 개수 몇 개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파이 뒤에 요게 뭐예요? 이거를 여과 면적, 여과포 하나의 면적을 구하려고 얘를 이렇게 하나로 잘라서 전개시킨 거죠. 그럼 이때 요 길이가 뭐예요? 원의 지름하고 같기 때문에 파이 d가 돼요. 그리고 높이 요게 l이 되죠. 여과포 길이. 그래서 파이 dl 이거는 결국에는 여과포 한 개의 면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파이 dl 거기에 여과 속도를 곱한 걸 이제 유량을 요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유량 얼마예요? 지금 한진용도 나오고 가스 배출량 나오는데 이때 유량은 단위가 큐빅미터 퍼 세크. 요게 유량 단위죠. 그래서 480 큐빅미터 퍼 세크를 여기 써줄게요. 그다음 파이 d는 얼마? 0.2. 길이는요. 길이가 높이 3미터. 그죠? 그다음에 속도는 4미터 퍼 세크. 자, 그러면은 우리 단위를 한번 없애 볼까요? mm 세 개, 세크, 세크. 단위 다 없어졌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여과표 몇 개인지 계산이 되겠네요. 자, 계산했더니 값이 63.66 나와요. 근데 우리 여과포 개수를 63개에 뭐 0.66개 할수 없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정수로 올립니다. 그래서 몇 개? 64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답 64개. 이건 반올림 아니고 정수로 몇개 필요한 거니까 무조건 올려서 64개예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노즐 개수 공식 있죠? 요 공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이때 노즐의 개수는 요 n 값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이 뭔지 알면 되겠죠? 자, 이 액가스비가 뭐예요? L. 그다음에 수압이 P. 단위는 네, 미리미터 수주 맞고요. 그다음에 노즐 지름이 나오는데 요 노즐의 지름이 뭐예요? 목부 직경이 이제 dt, 노즐 지름이 d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단위가 미리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미터로 바꿔주면 네, 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미터 되겠죠. 자, 그다음 가스 목부 속도 요게 vt.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단위는 전부 다 이제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단위를 여러분이 맞춰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액가스비 단위를 리터 퍼 큐빅미터가 맞아요. 근데 노즐 지름이 지금 미리미터로 나왔으니까 이것만 뭘로? 이것만 미터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N의 DT 값이 0.2, D 값이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의 제곱은 자, 그 다음에 VT 값이 60, 액가스비가 0.5,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우리 압력 단위도, 그죠? 수압 단위도 밀리미터 수주 맞죠?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2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를 솔버로 N만 미지수로 두고 푸시면 돼요. 그랬더니 5.876 나오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요. 개수 물어보죠. 그럼 5.87개 할 수 없죠. 몇 개로 해야 될까요? 네, 6개. 그래서 6개가 정답이 돼요.